이 얘기를 제가 왜 꼭 드리냐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명상을 한다고 하면 다 산으로 가요. 조금만 신비 체험하면 금방 뭐 본인을 법신불이라고 부르지 않나 뭐 말도 아닌 소리들을 합니다.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보다 뒤처지는 겁니다. 명상도 서양보다 뒤처진다고요. 서양은요 다 박사학위 따고 심리학 박사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해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과학화가 되는데 이쪽은 조금만 하면은 곧장 자기가 하느님이 돼버려요. 신도를 거느리려고 하고 이게 마음의 영역이 무슨 영적인 로또예요. 지금 견성하면 로또 맞는 거죠. 자기 교를 열고 뭔가 학문화가 전혀 안 되니까 이런 거는요 그분들이 뭔가 기발한 걸 알아내도 그분들 돌아가시면 다 끝나요. 학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인류 문명 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학문을 만들어놔야죠. 살아있는 동안요, 여러분 학문의 한 단계 발전을 더 시켜놓고 가야 후세 인류들이 그걸 누려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예전에 야사에 하늘의 별을 다 꿰뚫어봤다 대낮에. 그럼 천문학 책을 쓰셨어야죠.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본인이 봤다는 기분이지. 본인은 좋으셨겠지 모르지만 이해되세요? 문명 발전에 도움을 못 준다고요. 홍익 인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문화를 창작해 놓으셔야 돼요. 본인 기분 내는 것도 창작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자기만 좋으신 거고 모두가 좋으려면요 책 하나를 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의통 얻어서 막 병 고친다는 분들 많죠. 그러면요 의학을 한 단계 끌어올려 놓을 수 있는 뭔가 학문화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거 안 되면 그분 가시면 끝나요. 그분 죽으면 그 병 고치는 법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주에서. 이런 게 저는 아주 불만이에요. 옛날에 뭐 했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학문화를 합시다. 우리나라가 글자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이런 거 하면 뭐합니까? 조선 때 뭐 책 잘 찍어내지도 않았는데. 그게 인쇄의 개발로 이어져서 서양은요. 그게 지식을 보급시키고 책을 만들고 도서관을 막 만들어서 책을 알리고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아주 그 지식인들 일부만 그거 찍어서 봤다고요. 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국민들의 그 지식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금속활자 우리가 먼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것만으로 뿌듯하시냐 이거죠. 왜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거 만들어 놓고도 왜 문명을 못 발전시켰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분들 괜히 자뻑으로 우리 돈은 동양이 최고지 막 이러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전 인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괴로워 죽겠다는 분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 삥 뜯는 데 쓰여요. 죽겠다는 분들 한 번 더 털 때 쓰입니다. 여기 오라고 해서 또 한 번 더 벗겨 먹어요. 설마 이런 사람까지 벗겨 먹으려 할 때 한 번 더 치는 게 이 욕심 노트 쓰는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런 기술도 얼마든지 악용돼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릴 때 서양 철학자들 못지않은 학문적 엄밀성을 갖추지 않으면요. 절대 앞으로 그 이제 다시 또 무슨 이제 인문학 시대, 지금 명상의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시대 가고 나면 또 다시 캄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세속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이런 데 쏠렸을 때 저는 올바른 거를 좀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